자, 11번. 다음 밑줄 친왕 때의 사실을 옳은 것 같겠습니다. 왕 제위 2년에 전진 국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서 불상과 불경 경문을 전해왔다. 왕 제위 5년에 비로소 초문사 혹은 뭐 성문사라고도 하는데 뭐 순도를 머물게 하고 이불란사라는 절도 창건했다. 오, 그러면 초문사 내지는 성문사 이불란사 이거는 고구려의 최초의 절이죠. 그럼 불교지용 누구야? 이 사람은 소수리방이지. 소수리방은 세 가지 무조건 세팅하라 그랬죠. 불교지용, 율령반포, 태학설립. 여기 있나요 없나요? 바로 역사서인 신집을 편찬하였다. 이거는 6세기 영향왕 때입니다. 6세기에서 7세기 사이 이문진이 신집 5권이라는 역사책을 썼죠. 진대법 이건 2세기 고국천황이고요. 3번 나왔죠. 태학을 설립했대잖아. 그럼 소수리방이지. 이게 답이겠네. 외의 종이와 먹의 제작 방법을 전해주었다. 이거는 담징이라는 사람이 고구려 승려 호류사 금당벽화를 그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느 왕 때냐? 영양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6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6세기 말 7세기 초. 그러니까 3번이 답이겠죠. 그러면서 순서를 잡아놓으셔라. 오케이? 자, 11번은 3번. 그 다음에 우리 12번을 또 가봅시다. 12번은 20년대 만주 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키워드는 뭐냐면 20년대입니다. 그러면서 만주 지역에. 근데 만주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일어났으면 이것도 답이 되겠죠. 20년대가 아니면 그것도 답이겠지. 그지? 옳지 않은 거니까. 대종교 계통의 인사들이 신민부를 결성하였다. 지금 12번이죠. 문제 푸는 데는 수험생 입장에서 모든 지식을 다 알고 푸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선생도 그건 힘들어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키워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 대종교 계통의 인사들이 중강단을 만들고, 중강단은 11년에 중강단인데, 교단 본부를 만주 지역으로 옮겼고, 제가 가르치기를. 그런 다음에 거기서, 아, 중강단이라는 무장단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19년 대한정의단이 됐다가, 이게 북로군정서가 된다라는 말을 해드렸습니다. 그 북로군정서 총사령관은 누구냐? 김좌진이죠. 그럼 청산리 대첩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건 다 안단 말이야. 근데 과연 대종교 계통의 인사들이 신민부를 결성했을까? 이게 매치가 안될 때는 무조건 문제는 내용과 시기를 보라 그랬죠. 20년대를 묻습니다. 그러면 신민부는 3부가 만들어질 때 참의부하고 참의부 이건 임정직할로 정의부하고 신민부가 있잖아요. 신민부. 이건 23년, 24년, 25년이라는 거다 공부한다고. 그럼 일단 이건 들어가지 않습니까? 25년도. 내용은 나중에 보더라도 일단. 하여튼 연도 가지고 풀어보자고. 이번에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20년이죠. 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니까. 이거 맞죠? 20년 되니까. 민족유일당운동의 일환으로 국민부를 결성하였다. 29년입니다. 그래서 29년도에 이 참정 신민부가 각각의 이걸 시험 문제 낼 때는 각각 요게 중요해. 각각 얘네도 자치정부의 성격을 띈다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도 시험에 어떻게 냈냐? 돌려서 냈을 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각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담당했다. 그렇게도 시험 문제 냈어. 있는 그대로. 틀리죠? 각각 그 안에 그런 기능이 다 가지고 있는 자치정부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세졌는데 요걸 쪽발이가 탄압한 게 뭐냐면 미시아 협정이지, 그치? 미시아 협정. 25년도에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시아라는 놈하고 만주 군발이 우진 장쏘린 이런 친일파 중국 놈하고 연합해가지고 만주 지역에서 조선인의 무기 휴대를 엄금하고 또 일본 놈이 지목하는 정시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독립운동가 이런 사람들 보면 잡으면 일본으로 넘긴다 이런 협약인데.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네. 요건 동일한 것이 국내에서는 치안유지법이라 그랬어. 그치? 치안유지법. 유지법 해가지고 25년도에 3부도 하나로 통합하자. 이게 3부 통합운동이란 말이에요. 그죠? 3부 통합운동. 통합운동. 이게 28년부터 전개가 됐는데 지역별로 북만주 지역과 남만주 지역에서 북만주 지역에서는 북만주 전민족일당 조직 촉성회파가 구성이 되고 남만주 지역에서는 전민족일 조직 협의회파가 구성된 다음에 거두절미하고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가 탄생한다. 혁신의회. 이게 28년입니다.
근데 혁신의회를 이끌던 이 혁신의회가 이제 한족총연합회가 되는데, 그 한족총연합회를 이끌던 김좌진 여기 회장이었는데, 이게 29년, 30년에 암살당하고, 그리고 이게 한국 독립당이 되고요. 독립당. 30년에 그 산하부대가 한국 독립군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독립군. 총사령관은 누구예요? 지청천. 곧 이청천이죠. 그런데 한국 독립군은 이때 31년에 바로 만주사변 터지기 때문에 한중연합이 모색이 된다. 그래서 중국 호로군하고 연합전 전투를 전개한다. 호로군. 그래서 둘이 토일군을 결성한 다음에 이 둘의 연합전투로 나타난 성과가 뭐냐? 쌍 나오네요. 호로군은 쌍. 아, 이름 더럽네. 쌍스럽게. 쌍성보, 경박호,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가 다 언제? 30년대에 해당돼요. 이게 30년대. 그지? 초반. 그지? 이건 30년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라고 하는 정부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29년이고, 그 국민부는 이건 없어진 다음에 이렇게 됐지만, 국민부를 이끌기 위한 내부의 정당이 조선혁명당이라. 조선혁명당. 이것도 29년. 그 산하부대가 조선혁명군이고, 조선혁명군. 양세봉을 총사령관으로 하지. 그지? 그래서 조선혁명군은 누구랑 또 연합하니? 중국 의용군하고 연합한다고 그랬습니다. 중국 의용군.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벌인 전투가 뭐다? 흥경성 영릉강 통화현 유화현. 이런 전투라. 흥경성 영릉강 통화현 유화현. 이것도 다 언제? 요것도 모두 30년대 초반이라 그랬어요. 초반. 그지? 응? 그러면 여기서 문제 갑시다. 응? 국민부를 결성할 때 29년입니다. 맞죠? 20년대? 4번에 한국 독립군이 한중연합작전으로 동경성에서 승리하였다. 내용은 맞아요. 한국 독립군이, 그지? 동경성 전투에서 중국군과 연합해서 승리했다. 맞는데, 지금 물어보는 건 20년대를 물어봐요. 근데 지금 이게 언제? 30년대잖아.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지. 내용은 맞는데 20년대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겁니다. 이거 33년이거든요. 동경성 전투가. 연도까지 모르더라도 30년대 저런 이유가 거기 따르죠. 한중연합이 모색되는 이유가 만주사변 때문이다. 만주사변은 31년인 건 누구나 다 공부하니까. 그러므로 이거는 시기 가지고 푸는 문제지 내용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꼭뭘 보라고? 요걸 보라면 시기와 내용. 이게 문제 본질이라고 했어요. 4번이에요. 그래서 헷갈린 사람은 이거 맞는데? 라고 해가지고 이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굉장히 이거 함정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1번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신민부는 25년에 만들어지는데 김좌진 세력이 나중에 관두산변이 20년 10월에 벌어지죠. 그래서 소련 만주 국경 근처인 밀산으로 모였다가 김좌진은 가지 않지만 다른 세력이 다 자유시로 갔다가 다시 21년 자유시 참변당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 삼부가 조직될 때 거두절미하고 여기에 이제 김좌진 세력이 바로 대종교 세력이 여기에 신민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25년도에. 자, 설령 그걸 모르더라도 시기만 가지고도 문제는 풀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13번. 다음 자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시기. 이거 봐. 또 시기 문제야. 그럼 일석록이라는 말 나오고 또 여기 보니까 근래 세상의 도리가 점점 썩어가서 돈 있고 힘 있는 백성이 온 가진 방법으로 군역을 회피하고 간사한 아전과 한 통속이 되어서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하여 유학이라 칭하면서. 난 오래 공부한 애야. 이게 유학입니다. 호적을 위조했대. 그러면서 면역을 하고 다른 고을로 옮겨가서 스스로 양반 행세를 하기도 한다. 그러면 양반층의 양반 신분제도가 무너진다는 얘기고. 그럼 신분제 문란상, 곧 신분제 해체 상황이니까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신분제의 해체 상황은 크게 네 가지죠. 양반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 물론 합법적인 방법이 있고 비합법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상민수가 감소하겠죠. 노비수가 감소하겠죠. 또 서민이나 중인층의 지위가 향상되겠죠. 이런 양상을 보여줘. 그럼 양반층 내부의 계층이 무너진다고 그랬죠. 어떻게? 중앙에 권력 있는 권반, 곧 벌렬 양반, 경화 거족이라고 부르는 애들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 향반. 향촌의 세력 있는 재지사족이야. 그런데
제지사족 중에서는 구향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애들이 있고, 새롭게 돈 가지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애들을 우리가 신향이라고 한다. 분홍층이죠. 일부지만 일부라는 것도 명심해야 돼. 신향은 점점 성장해서 이제 수령과 결탁하거나 향안에 등재되고 향회를 장악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향권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진다 그랬죠. 이게 향전을 전개하더라. 곧 구향하고 곧 제지사족 간에. 그래서 이제는 조선 후기에는 사족들이 형성한 동족마을이 증가했다. 그래서 구향들은 동성촌락, 16세기에 유양수가 아주 파워를 발휘할 때는 군현 단위의 지배력을 행사했는데 이제는 촌락 단위의 지배력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야 이제 촌락이라도 먹자 해가지고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사는 동성촌이 많아지는 게 조선 후기라는 얘기했어요. 그지? 그대로 향회도 이제는 양반들의 모임이었으나 수령의 부세 자문기구로 변질되었다. 약해진 겁니다. 왜? 수령권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령하고 서로 붙으려고 하지. 구향도 수령과 조금 약간 붙으려고도 하고, 신향도 수령과 좀 붙으려고 하고. 그래서 수령은 자기 발 잘 됐는 애를 신향을 높이거나 구향을 높이거나 이런단 말이지. 이걸 또 제어한 사람 누구? 정조는 어느 한쪽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가지고 향전을 금지하라 이렇게 또 명령을 내리기도 했고. 3번은요, 이것도 봐. 시기야, 시기.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경제소가 설치했다. 장난해? 경제소든 유향소든 없어지는 것은 이미 1603년에 없어집니다. 그죠? 폐지되죠. 경제소 폐지되고 유향소는 향청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경제소가 설치되었다? 15세기 태종 때예요. 하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고, 조선 후기가 되면 그 17세기 초 선조 36년에 경제소는 혁화됩니다. 하기 때문에 수령권이 세지는 바람에 그건 의미가 없어져요. 자, 이건 틀렸고, 분홍층이 관권과 결탁해서 향임직에 진출하였다. 그지? 분홍을 뭘로 바꿔도 돼? 신향 이렇게 고쳐도 되죠. 그래서 관권, 곧 수령과 결탁하여 향임, 곧 아 향청의 임원으로서 이제 자기도 등재되거나 이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3번이 적절하지 않겠지. 그지? 이거는 난이도 하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14번, 밑줄 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34살에 문과에 급제해서 관직 생활을 시작했지만 곧 모친상을 당해서 3년간 상복을 입었다. 3년 상이 끝나고 관직에 복귀했으나 을사사화 등으로 조정이 어려워지자 이내 관직 생활을 뜻을 접고 1546년 40대 중반의 나이로 향리로 퇴거해서 학문연구에 전념했다. 이후 경상북도 풍기 군수로 있으면서 주세붕이 창설한 백운동 서원, 이미 서원은 주세붕이 안양을 배양하기 위해서 세웠던 최초의 서원이 백운동 서원인데, 이황이 명종 때, 이건 주세붕은 중종 때 이제 세웠던 것이고요. 명종 때 후임 풍기군수로 있으면서 전하, 이거 좋은 전통이 있는데 액자 하나만 써주세요 해가지고 명종이 하사한 액자, 그게 사액서원이 되죠. 뭐라고 써서? 소수서원 이렇게 써가지고 이을소 닦을수 선현의 학문적인 뜻을 이어 닦아라 라는 의미로 최초의 사액을 받았는데, 그래서 시련을 보게 됐으니 이것이 조선왕조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다. 그럼 뭐예요? 사액을 청원했다. 그러니까 이황이 되겠죠. 이황. 그럼 1번, 서리가 나라를 조지는 망국론을 부르짖으며 서리의 폐단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이거는 남명 조식 선생이죠. 서리 망국론을 부르짖은 사람. 또 교육 철학으로 심득론을 강조하기도 했고, 이번에 9차례 과거 시험에 모두 장원하여 구도 장원공이라는 별칭을 얻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누구는 한번 하기도 힘든데, 장원은 나발이고 간에 33명 안에 들어가기도 힘든데, 전시에서 장원까지 했다? 어마어마한. 근데 9번을 했다? 시대의 천재죠. 그게 바로 율곡 이이라 그랬어. 이이. 주의의 성리설을 받아들였으며 이기 철학에서 이의 절대성을 주장했다. 그지? 이기 이원론이면서 주리론. 그러므로 이황이야. 요게 답이겠죠? 3번. 4번. 우주 자연은 기로 구성되었으며 기는 영원 불멸하면서 생명을 낳는다고 봤다. 유기론입니다. 오직 우주는 기밖에 없다. 이라는 건 없다. 화담 서경덕입니다. 서경덕. 아주 급진적이었죠. 4번은 그러므로 3번. 이건 인물사에 대한 얘기네요. 자, 이것도 그냥 중에 해당되는 문제죠. 중하 정도 됩니다. 자, 15번. 이게 좀 여러분 까다로울 수 있어요. 다음 선언문을 강령으로 했던 단체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거 제가 눈이 중요한 신채호 선생이 작성한 조선혁명선언, 의열단의 강령이 됐던 선언문이라고 했어요. 우린 일본 강도정치 곧 이족통치가 우리 조선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곧 죽여버람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의열단 강령이었던 조선혁명선언 몇 년? 1923년 누구 신채호? 의열단인데 옳다는 겁니다. 민족혁명당 창당에 가담하였다. 그렇지. 왜냐하면 20년대 의열단 활동이 국내에서 좀 개별적으로 많았고 김지섭, 나석주, 최수봉 뭐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김지섭은 뭐 일본에 가서 일본 황금투탄 있었고. 자, 그런데 20년대에 주로 국내에서 개별적인 의열투쟁의 한계를 겪고 탄압이 또 심해지니까 대부분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중국 관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김원봉도 32년 중국 관내에서 32년 한국 대일 전선 통일 동맹이라고 하는 여러 협의체를 조직을 한다 그랬죠. 하나의 정당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협의체로서 의열단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 7개 단체들이 이제 모였는데 이거는 아직은 자기들 조직은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하나로 통합된 게 35년도 뭐냐면 민족혁명당이었습니다. 김원봉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민족혁명당에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다 들어간 최대 규모의 정당인데 김구 선생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놓고 김구 선생은 35년도에 민족혁명당과 맞먹게끔 임시정부를 이끌기 위해서 새롭게 당명을 이전에 30년에 있었던 한국독립당을 한국국민당이라고 당명을 바꾼다. 그런데 민족혁명당에 들어갔던 민족주의 세력이 노선 갈등을 빚고 떨어져 나와서 김구 선생 쪽에서는 그 세력을 모아가지고 37년도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라고 하는 걸 조직합니다. 이걸 줄여서 광복진선, 민족주의 세력의 총연합전선인데 반토막난 김원봉은 민족혁명당을 재창당합니다. 이게 37년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그랬죠. 그 조선민족혁명당의 김원봉이 38년도에 창당한 것이 바로 창군한 것이 바로 조선의용대. 아주 한국인이 중국 내에서 만든 최초의 최대 규모의 무장부대입니다. 그런데 37년도에 김구가 조직했던 광복진선체와 동일하게 여러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세력을 모아가지고 총연합전선체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뭐야?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한다. 그래서 줄여서 민족전선이라고 해가지고 김구 중심의 광복운동단체연합회 한 축과 김원봉 중심의 민족 조선민족전선연맹 이 한 축이 됐는데 하나로 통합하자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39년도 전국연합진선협회 결성을 추진했는데 결렬됐죠. 김구, 김원봉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동지, 동포에게 보내는 공개통신 해가지고 다 보내서 합치자고 했지만 결렬된 가운데 김구 선생은 40년 충칭에 바로 다음 해에 정착해서 거기서 당명을 다시 한국독립당이라고 30년부터 35년까지 썼던 그 당명을 다시 재건해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이렇게 가는 거죠. 당명이. 이게 바로 마지막입니다. 40년부터 45년 사이. 이때 바로 충칭에 정착하면서 한국광복군도 창군하고 41년 건국강령을 발표하고 삼균주의를 토대로 그 다음에 41년 12월 9일날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으로 확전되면서 대일 선전포고 43년도는 한영연합작전 인도 미얀마 방면 그 다음에 대독 선전포고 이런 것도 있고 또 45년 한미합동작전 이런 것들이 있나 임시정부가 충칭 시기에 있었던 일 그렇다면 일본은 가능한 거죠? 35년 경성부민관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제가 보기에 이 15번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것과 아닌 걸 골라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경성부민관은 지금의 부는 도, 부 이렇게 C급에 해당되는데 35년대 부립으로 만들어진 극장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경성부민관에 폭탄을 투척한 것은 이 조문기 의사라고 있습니다. 강윤국 의사하고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45년도 5월 달에 애국청년단을 만들어요. 한인 애국청년단. 대한 애국청년단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여기서 이제 극장에서 투탄 탕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해방 직전 한 달 8월 15일 날 해방인데 7월 24일 날 폭탄을 던진 의거가 있었어요. 이건 의열투쟁이죠. 근데 의열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의열투쟁은 보통 명사다. 의롭고 열렬한 투쟁. 예컨대 이런 건 의사하고 이건 열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의사는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룬 경우
안중근 의사, 이토를 저격해야지, 죽여야지. 이로써 안중근 의사라고 평가하고,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반면에 내가 뜻했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어. 그런 경우는 아, 행동은 열렬했다 이 말이죠. 용맹했다. 그래서 열사라고 칭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의열투쟁은 보통 명사다. 그럼 의열단은 다 의열투쟁입니다. 김원봉, 그지? 의열단이면서 의열투쟁이야. 근데 이봉창, 윤봉길 의사는 의열투쟁을 했다. 당연합니다. 의사고 열사니까. 그런데 의열단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의열단은 고유명사니까. 한인애국단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시체말로 이런 거죠. 나는 아,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했는데 결혼을 했어. 그럼 의사야. 반면에 아, 나 결혼하고 싶어. 결혼해야지 했는데 그냥 뽀뽀만 했어. 그럼 열사야. 어? 결혼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예, 좋아하거나 사랑할 때는 아주 맹렬한 기세는 있죠. 근데 결혼까지는 꼴이 나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열사. 반면에 꼴이 내서 행복하게 산다. 이런 경우 의사. 이렇게 보시면 되지.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네. 자, 어쨌거나 2번은 여러분이 아주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1번은 누구나 알아. 3번 볼까? 일본 제국의회와 황궁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이게 김지섭이죠. 또, 그래서 폭탄은 던졌는데 터지진 않았지. 그지? 그래서 뜻은 좋았는데 섭섭하다라고 그랬잖아. 20년대. 요거 의열단입니다. 임시정부 여인과 제휴한 투탄 계획을 추진하였다. 김상옥 선생이 대표적이에요. 김상옥. 종로경찰서 옥상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지? 김익상은 조선총독부 투탄 이거. 근데 여기서 임시정부 여인은 누구냐면 이시영 선생의 지원으로. 그래서 투탄 계획을 추진하기도 했고 또 던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아닌 것, 그러니까 아는 걸 확실히 빼고 아닌 거 이거 모르겠다. 그럼 2번. 네, 1, 3, 4번은 다 맞는 얘기니까. 2번, 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요거는 아마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성 부민 관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45년 7월 24일 날 강윤국 의사, 조문기 의사. 이런 분이 이제 대한 애국 청년단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7월 24일 날, 약 해방 보름 조금 더 넘게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2번이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데 요게 답으로 하셔야 돼. 자, 그리고 이제 16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추진한 정부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오, 외국 사람들이, 이거 시기 문제죠? 조계지를 지키지 않고 도성에 좋은 곳에 있는 집은 후한 값으로 사고, 그럼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개항 이유가 되는 거지, 그지? 일단. 그 다음에, 터를 넓히니 잔폐한, 아주 쇠잔해서 망한 인민의 거주지가 침범을 당한다. 내지로 들어와가지고. 또한 여러 해 동안 도로를 놓고 있기 때문에 집들이 줄어들었고, 탑동 등지에 집을 얼고 공원을 만든다 하니, 결국, 집 없는 사람이 태반이 될 것이다. 자, 이거는 요것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시기 파악하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신문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매일신문은 1898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민간 일간지입니다. 최초의 일간신문이에요. 자, 쌤! 독립신문 아닙니까? 이런 말 하는데, 독립신문은 일간지는 원래는 격일간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독립신문 1896년부터 격일간지였는데 99년도에 일간지로 발행된 적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전년도 98년도에 바로 발행됐던 게 바로 매일신문이긴 한데 탑동 등지에 탑골공원입니다. 이게 1897년이에요. 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진한 정부, 이 시기에 추진한 정부는 대한제국이라는 포인트를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경운궁을 전궁으로 삼았다. 그러면 대한제국이죠. 1897년 러시아 공사관에서 환궁한 게 경운궁이니까 여기를 전궁으로 삼았다. 이게 97년 요거 맞아.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 민족계 은행을 지원하였다. 한성은행이 1897년이에요. 대한천일은행 1899년에 만들어집니다. 대한제국식이죠. 연도는 모르더라도. 중추원을 개조해서 우리 옛 법령과 풍속을 연구하였다. 이거는 갑오 2차 개혁됩니다. 중추원을 이렇게 만든 것은 한성 전기 회사를 통해서 서울의 전차 노선을 개통하였다. 아, 한성 전기 회사 자체가 1898년 대한제국 시기일 뿐만 아니라 전차라든가 철도는 최초는 철길은 1899년이라고 그랬죠. 개통 자체가. 그래서 아, 이것도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근데 3번은
갑오 2차 기역식이 1894년 이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갑오 2차 기역 때. 그러므로 3번이 되겠죠. 16번은 이것도 약간 어려운 문제가 될수 있어요. 자, 17번. 밑줄 친이 사상에 대한 설명을 옳다는 것. 아, 이건 풍수지리 사상이죠. 도선 나오니까. 풍수지리 사상. 그럼 뭐 주제사로 제가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신라 말기에 안정된 사회를 염원하는 일반 백성의 인식이 반영되었다. 그렇지. 신라 말. 각 시기마다 다 있는데. 또 호족은 자기 지역의 중요성을 자부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 그죠? 이거는 장풍득수의 줄임말로 명당은 여러 곳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그 지역의 풍수적인 이론을 토대로 자기 세력이 정당화되는. 아, 여기가 명당이야. 내가 왕이 될 것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 퍼지니까. 고려시대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에도, 아, 대화의 세니까. 대화궁을 짓고, 대위국을 국호로 하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석영,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맞아요. 고려시대의 국가와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초제로, 초제는 뭐예요? 도교 행사죠. 초제는 하늘의 별에 대한 제사. 이걸 초제라 그래. 그래서 이건 도교 행사입니다. 이거 뭐 쉽게 볼수 있겠죠. 4번이 틀렸네? 18번. 전식과제도 변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제되던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이것도 제가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이렇게 가면서 나타나는 특징, 변화된 내용, 어떤 거 중요하냐. 그건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바로 시정전식과 이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눴다. 이거는 시정전식과죠. 원천적으로 인품만을 기준으로 나눠줬던 건 태조 때 역분전이고, 시정전식과 976년에 경종 때는 바로 이때는 인품 플러스 공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눠주더라. 한역과 규정이 있다 그랬고요. 유해잡직이 이제 분급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개정전식과는 인품이 완전히 배제된다는 특징이 있죠. 물론 시정과 개정은 다 현태직 관리고 전현직 관리, 실직과 산직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정보다는 개정이 지급액이 적고 개정보다는 경정이 지급액이 더 적죠. 가는 경정전식과죠. 가장 완비된. 이거는 현직 관리, 곧 산직은 배제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무반에 대한 지위가 굉장히 개선되는데 특징은 뭐 때문에? 아, 거란을 격퇴한 공로가 인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개정전식과 시기 중에서 문종이 즉위할 때 여전히 개정전식과가 운영되면서도 문종이 즉위했을 때 그때 공훈전이 최초로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공훈전이 최초로 지급됐다고 했을 때는 문종 때인 건 맞는데 개정전식과 시기예요. 곧 경정 전입니다. 그러면서 경정전식과 시기에는 문종 때인데 여전히 공훈전을 재정비했다고 하는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개정전식과 때 이때는 한획과 규정이 있는데 유해잡직이 한획과에서 분리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에 편입이 되고요. 반면에 경정전식과 때는 한획과가 폐지되고 관에 편입이 된다. 이렇게 한획과 자체가 아예 폐지되고 관에 18과에 편입이 된다. 그런 얘기했고요. 무산계전시, 별사전시 이런 것들이 다 가시기에 만들어지죠. 경정전식과 때. 그러면 니은의 산직이 전시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맞습니다. 또한 개정전식과 때부터는 16과부터 18과까지는 시지를 지급하지 않지만 경정전식과 때는 더 확대돼가지고 15과부터 18과까지는 시지를 지급하지 않더라. 그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에 등급별 전시의 지급 액수가 전보다 감소하였다. 뭐 당근이고요. 이거는 시정보다는 개정, 개정보다는 경정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정도 맞고 경정도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 무반과 일반 군인에 대한 대우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아, 경정전식과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이걸 시험 문제에 또 돌려내면 무신정변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그지? 무신정변은 경정전식과가 시작되는 1076년보다 약 100여 년 가까이 뒤인 1170년의 무신정변이기 때문에 그런 서술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4번 니은 디귿 리을 요거를 답으로 하셔야 되겠죠. 옳은 것 모두 고른다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몇 번인가요? 19번이죠. 19번 볼까? 19번은 가와 나식이 고조선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그랬습니다. 오. 가를 보니까 단군기원 BC 2333년 이건 동국통감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 BC 194년 위만이 집권하는 시기까지를 가로 놓고
그다음에 왕감성 함락, 이반저선 망한 한나라 무지한테 BC 108년까지를 이제 나라고 넣었네요. 그럼 기억해 보니까 저 어떻게 봤습니까? 꼭 고조선을 공부할 때는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으로 반드시 나눠서 보셔라. 연나라하고 뭐 교류하다가 경쟁하다가 대립한 거 이거는 아 단군조선 시기다. 물론 초기 철기 시기에. 그다음에 위만조선 시기엔 위만왕하고 우거왕 손자인 우거왕하고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한나라하고 전쟁한다 그랬죠. 우거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위만왕 때가 아니죠. 우거왕 때 손자인 우거왕 때 한나라랑 전쟁하게 되는데 아 그때 강경책을 쓰면서 그러면 기억에 가시기에 그 단군조선 시기에 박사 대부 예 이런 거다 있었죠. 박사라든가 왕이라든가 대부 예가 연나라랑 전쟁하는 것도 만류하고 만류해서 전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군이라든가 대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고조선의 관직명이라 그랬죠. 이건 맞아요. 니은의 가시기에 고조선 지역에 한나라의 창해군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나시기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거왕이 한나라와 대립하면서 동의의 군장이었던 예군 남녀가 요동으로 28만 호를 거느리고 튀었다라고 돼 있죠. 물론 한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조에 동의열전 예조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요동으로 28만 호를 거느리고 튀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도 약간 애매하지만 그때 한나라에서는 요동에다가 창해군을 설치합니다. 이게 BC 128년의 일이에요. 우거왕 때 일입니다. 하기 때문에 한나라하고 전면전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나시기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라고 한건 틀렸지, 그지? 그다음에 디귿에 나는 초기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며 위만조선 시기에 중기 무역에 이득을 취하였다. 그렇죠. 이건 위만도 가능하고 우거도 가능합니다. 자, 이건 맞는 거고. 그다음에 리을 나 시기에 곧 위만조선 시기에 비파형동공과 고인돌의 분포를 통해서 통치적을 할수 있다. 아니죠. 비파형동검이나 고인돌은요, 고조선의 전기유물입니다. 그러므로, 고조선의 표지유물하면 비파형동검, 고인돌, 그 다음에 거친무늬가 올 미속리식토기. 이거는 고조선 다 유물로, 전기유물로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맞는 건 기역디귿이죠. 특히 우리 내용편 할 때, 우리 좀 책은 두껍게 돼 있지만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다이 사실이 그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고조선 할때다 했어요. 1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반드시 두 덩어리로 아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으로 단군조선 때는 연나라랑 위만조선 때는 한나라랑 한나라한테 망했으니까 단 한나라랑 싸운 것은 우거왕 때지 위만왕 때가 아니다. 손자인 우거왕 때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자 20번. 요것도 좀 까다로운 문제, 여러분들이.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7관에 보니까 임시토지조사국은, 아, 이런 말 나오면 많이 들어봤죠? 토지조사 사업이네? 그 12년부터 18년까지 쪽발이가 했던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한 것을 사정하여, 곧 조사하여 정한 다음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결국은, 아, 20번은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얘기지, 그치? 예. 1912년부터 1918년까지 기안부 신고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옳은 겁니다. 토지와 임야를 함께 조사하도록 하였다. 아니에요. 토지의 종류와 지목과 표와 이런 걸다 조사하는 거거든. 그래서 토지 조사령이 바로 해당되는 거지. 임야 조사령은 따로 있습니다. 임야 조사령은 1918년에 따로 공포가 돼요. 1918년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자, 이번에 토지 등급은 물론 지적 면적이라든가 결수라든가 생산량, 지목 어떤 종류의 토지인지 이걸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렇지. 그래놓고 괄호 열고 뭐? 기한부 신고제. 맞아 이건. 지역별 지가와 그것의 1.3%를 지세로 하는 과세 표준을 명시하였다. 좀 까다롭죠? 근데 이건 포인트가 지세령입니다. 지세령. 이게 1918년인데 이것도 지세령. 개정된 지세령이 이제 18년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토지 가옥 증명 규칙과 시행 세칙이 공포되었다. 아, 까다로운데. 이거는 14년 토지 대장 규칙이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알았죠? 토지 대장 규칙, 1914년. 그래서 완전히 맞는 것은 토지 조사 사업은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2번. 자, 요거 좀 까다로운 문제. 그래서
한 80점 정도까지는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다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좀 낸다.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면 좀 어려운 거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두세 문제는 좀 까다로운 문제를 난이도 차원에서 섞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것을 잘 맞아야 고득점에 성공하는 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기 파악하고 내용 파악하는 이 원칙을 반드시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문제 풀때 적용을 하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두 문제 정도가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지금 국가직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 국가직 문제하고 지방직 문제는 많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니까 지방직 문제는 이런 형태로도 같이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어떤 유형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로 공부할지 좀 감을 잡으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직렬의 문제 가지고 또 유형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